혜란 씨하고 절대 헤어지지 않아.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? 더 이상 이모가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리고 앞으로 민지 형 괴롭히지 마. 마지막으로 이모한테 부탁이 있어. 조만간에 할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거야. 그때까지만 기다려줘. 내가 말씀드리는 게 나아. 너만 포기하면 그럴 필요 없을 텐데. 그럴 수 없어. 그 결혼은 안 돼. 네 엄마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야. 난 엄마가 내 편이라고 생각해. 적어도 엄마는 내가 행복해지길 바랄 거야. 착각하지 마. 네가 혜란이하고 결혼하면 내가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. 더 이상 이모를 미워하게 만들지 마. 너 그 결혼 못해. 절대로 해서는 안 돼.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결혼 못하게 할 거야. 널 낳아주신 엄마야. 네가 그런 불효를 저지르고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여보, 민재 사표 받아요. 그게 순리예요. 당신까지 왜 그래? 저 어머님한테 약속했어요. 민재가 절대로 조이랜드 사장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. 민재한테 중요한 건 가족이지 조이랜드 사장이 아니에요. 본부장 자리 포기하고 어머님한테 손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은 민재는 기꺼이 그렇게 할 거예요. 여보, 민재한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사표 받아줘요. 그게 민재를 편하게 해주는 길이에요.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? 여보, 어머니를 이해 못하겠어요? 어머니는 정말 불안하신 거예요. 형규 아닌 다른 사람이 당신 뒤를 잇는 건 어머니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어머니 생각하는 당신 마음은 알지만 이건 회사 일이요.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재 형규하고 똑같은 내 아들이요. 아, 당신 왜 이렇게 미련해요? 충분히 했잖아요. 이제 그만 민재 포기한다고 아무도 당신 비난하지 않아요. 내가 다른 사람 비난이 무서워서 좋은 아버지 흉내나 내라고 있는 줄 알아? 당신 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? 민재는 내 자식이고 내가 민재가 필요해. 아, 상관이 없다니요? 나하고 결혼하기 싫어요? 누가 하기 싫댔어요? 난 혜성 씨 생각해서 그런 건데. 나도 아버지 모시고 결혼하고 싶었어요. 예식장 잡아놓고 청첩장까지 만들었는데 미루는 것도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.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. 사실은 미룬다고 했으면 우리 엄마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해요. 알았어요. 아 참, 나 오늘 미주 아빠 만났어요. 좋은 분이에요. 미주를 정말 사랑하고요. 그 얘기를 왜 이제 해요? 미주 아빠 못 만났어요? 어? 미주 만난다고 했는데. 만났어요. 그럼 이제 미주 아빠 진심 아셨죠? 미주 아빠한테 서운해하지 말아요. 우릴 진심으로 축복해줬어요. 알았어요. 내일 봐요. 미주 문제는 잘 해결된 거야? 잘 됐다 오빠. 내일 병원에 들릴 수 있어? 어, 가봐야지. 그럼 이거 엄마 좀 갖다 드려. 엄마 옷이야. 알았어. 오빠 결혼 전에 아버지 깨어나셨으면 좋겠다. 나도 희망사항이다. 형님, 저도 데리러 가세요. 아버지 보고 싶어요. 지금은 가도 못 만나. 나중에 데려갈게. 혜성이 괜찮을까요?
만약 그 댁에서 아시면은 장인 어른께서는 아신다고 그러네요. 예? 아니 그런데도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. 하긴 뭐 그 댁은 제 3자니까 이해하고 넘어간다지만은 아휴 우리 혜란이가 걱정이네요. 이제 피할 데도 없어요. 혜란이 부모 잘못된 죄를 이제 겪을 만큼 겪어야 되겠죠. 진작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애를 위한다는 게 일을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. 늦었네. 저녁은 먹었어? 아버님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셔. 네. 앉아라. 하루 종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 짐작이나 하냐? 죄송합니다. 그래. 지금까지 넌 날 도와서 일을 많이 했어.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.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냐?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. 제가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난 내 아들이 해주길 바라고 있다. 한 번도 그래본 적 없지만 이번만은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. 무슨 뜻이야? 더 이상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야? 제가 아무리 아버지를 사랑해도 뒤를 이을 자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.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? 어떻게?